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 전 세계는 떠들썩한 뉴스 한 가지를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후보의 지금 유세 현장에서 피격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금융시장 당연히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를 돌이켜보면은 로테이션 트렌드가 나왔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M7가 잠시 주춤하면서 우량주와 소형주 위주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시그널들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지수 후 추이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가 0.6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금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헤드라인 중 한 가지였죠. 또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63% 그리고 0.55%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이렇게 다 같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목요일장에서는 빅테크에서 중소형주로 로테이션 일어나면서 대형 기술주가 하락하다 보니 주요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금요일장에서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 일명 도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0.2%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 보이긴 했지만 시장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내에서는 특히 홈디포 그리고 캐터필러와 같은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 먼저 움직였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같이 금요일장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대형 기술주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내렸지만 애플이 1.3%, 엔비디아가 1.4%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였고요. 엔비디아 올라줬지만 반도체가 전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브로드컴과 AMD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과 메타는 각각 0.28%, 2.7%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2.99%, 3% 가까이 오르는 모습들 나타나줬습니다. 대형 기술주 그래도 대체로 반등하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돋보였던 금요일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가 이렇게 혼재된 성적을 나타낸 가운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코멘트 체크해보겠습니다. 매우 투자 의견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목표 주가가 변화가 된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 봤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벤치마크에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겼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이번 주에 이벤트가 한 가지 있죠.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데 이 효과가 단 이틀 동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UBS가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건데요. 지금 테슬라가 AI에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투자, 빛을 좀 보고 있지만 결과물이 투자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러면서 이 AI 열풍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좀 성적이 약한 만큼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런 UBS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올랐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의 특징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대형 은행주들 어닝을 발표했죠. 실적을 공개했는데 일단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JP모건 1.2%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 코멘트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대출 갚기를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면서 더 많은 대손에게 대비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지금 JP모건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기에 조금 강해지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티그룹 1.81% 내렸는데요. 투자은행 부문 덕에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건 이 JP모건, 웰스파고, 기타 다른 대형 은행들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함께 주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웰스파고의 주가 하락률 6%대로 가장 컸는데요. 순이자 수익이 9%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요 한 가지가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금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자 수익이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 주목해보실 만한데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6.4%, 아처는 10.5%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소 동력에 523마일 시험비행을 마쳤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조비 에비에이션 계속해서 지금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웨스트와 이 항공택시 서비스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금요일장에서 전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넷플릭스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7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1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앞서서 호재적이 기대되는 만큼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부킹홀딩스는 여행 관련 업종이 되겠죠. 벤치마크가 보유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4,700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트렌드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어레이 테크놀로지스는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태양광 관련주에 다시금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티은행이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장기적인 성장 트렌드 유효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대량 매도세가 일단락됐다고 판단된다며 지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국채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년물, 10년물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456%, 4.4%대로 내려왔고요. 10년물은 4.1%대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도 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TI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WTI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고요. 반대로 금값도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온스당 2,4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 주목해야 하는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관련해서 금융시장 움직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Well, this rally that we're having is really driven by two factors. The first was the very dovish CPI print that we had this week. We had PPI and the headline, so it's actually above consensus, but when you really dig in, it was below consensus when you exclude wholesale trade, which is very obscure and irrelevant. And more importantly, when you plug that into a simple model that we have and others have, you can quickly see that PC core at the end of the month is going to be close to zero. It's going to roll down to 2.5. We know that the economy is slowing. So
Fed should cut in July. Everybody kind of knows they're not good enough to do that. So they're going to cut in September. That's really bullish for stocks. But we're also entering into earnings season. It's typically bullish for stocks and also likely to broaden out the rally because expectations for non-tech stocks are low and for tech stocks very high. So there's likely to be a rotation for those two reasons. There's two problems with the Fed. The first is they have an overly rigid policy framework. They treat 2% as if it was chiseled on a tablet and descended from the heavens, when actually there's evidence that's too low. And they only look at PCE core versus a broader range of indices. So that's bad. But what's good about it is, you know, it's easy to predict what the Fed's going to do. So when PCE goes down below 2.5, it's getting close to their target. They are obsessed with the labor market. That's weakening. So it's clear that they should cut. The only reason they won't cut in July is that they don't trust their own forecasting. They've been horrifically bad forecasters of inflation. They should cut in July, but they definitely will cut in September.